네, 안녕하세요. 한국말로 배우는 스케치. 이번 시간에는, 네, 슬림매트, 네, 턴테이블 밑에 가는 슬림매트 위에 이렇게 비닐, 네, 비닐이 있어야지 좀 더, 네, 스크래칭 하기에 미끄러워서 더욱 잘 됩니다. 그래서 이 비닐을, 네,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, 네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시중에 지금은 이제 구하기 쉬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스크래칭 판 전용 맨들맨들한 이렇게 거의 뭐 실크처럼 돼 있죠? 네, 맨들맨들한 그런 스크래칭 전용 배틀 전용 슬림매트도 있고요. 그리고 약간 조금 이렇게 부직포처럼 네, 푹신푹신한 그런 슬림매트도 있고, 그리고 역시나 약간 좀 고무, 네, 고무 재질 같이 좀 탄력감이 있는 슬림매트, 그리고 네, 메이드 인 USA 미국산 스탠턴, 네, DJ 장비 브랜드죠. 네, 스탠턴에서 나온 굉장히 딱딱하고 네, 좀 퀄리티가 있는 네, 그런 슬림매트, 그리고 네, 테크닉스. 네, 턴테이블 사면 네, 고무 매트. 네, 이 매트로는 스크래칭 하시면 안 됩니다. 안 됩니다, 또. 이 매트는 음악 감상이나 뭐 샘플 딸 때, 네, 샘플 딸 때는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반 스크래칭 슬림 매트나 일반 슬림 매트보다 이 고무 매트가 네, 음악 감상 또는 샘플 딸때좀 진동을 좀 방지하지 않을까?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. 그리고 네, 베스탁스에서 나온 테크닉스와 거의 예, 두께도 거의 비슷하고 좀이 베스탁스가 좀 딱딱한데요. 네, 이런 슬림매트도 있습니다. 예, 종류가 많습니다. 고무매트 빼고는 좀 성향 좀 이렇게 느낌이 틀리지만 네, 슬림매트 쓰시면 되고. 오늘의 포인트는 이 비닐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런 판을 보면 이렇게 종이로 된거 있죠? 네, 종이로 된. 네, 이런 판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? 네. 안 되고. 네,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? 네, 이렇게. 네, 비닐로 된. 비닐 커버로 된 LP판이라든지, 네, 우리 한국의, 예, 듀스의, 네, 이렇게 비닐로. 네, 이건 오리지널, 원래 들어있는 비닐은 아닌 것 같은데, 이렇게 둥그레도, 네, 비닐로 된 것이 있다면, 네,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. 아, LP판 한 개만 네,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한번 자를 때 네, 커버니까 네,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리고 두 개, 투톤 테이블 네, 믹싱 양쪽에 뭐 드러밍이라든지 네, 저글링 할 경우에는 투톤 테이블일 경우는 두 개가 필요하고 어차피 자를 때 네, 두 개가 나오니까 네, LP판 한 개의 비닐만 같이 자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부분을 네, 지금 투명하네요. 다행히 투명하니까 뽑아서 이렇게 됩니다. 네, 보이시나요? 이렇게 되어서 매직으로 네, 네임펜으로 이렇게 그리십시오. 네, 그리십시오. 이렇게. 또는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여기 이 부분은 벌써 다돼 있죠? 네, 이 부분만 그리면 되겠네요. 이 부분만 네, 그려서 네, 잘라주시면 됩니다. 칼이나 가위로 네, 잘라서 이렇게 중간에 구멍 있잖아요. 네, 구멍으로 또 이렇게 턴테이블을 끼워야 되니까 네, 구멍은 칼로 네, 십자성,
내 십자를 그리든지 이게 역시나 네임펜으로 네임펜으로 좀 그리기는 좀 힘든데 아무튼 십자선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끼우면 되니까 네 끼워서 또는 네임펜으로 그려서 네 그린 곳에 나중에 이렇게 이 부분만 네 오리면 되겠죠. 구멍 뚫으면 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네, 구멍 뭐 크게 뚫으려도 상관없고요. 어차피 구멍에 턴테이블 구멍에 넣으면 되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네 비닐만 완성시킵니다. 둥그렇게. 그래서 이거 깔고 턴테이블에 이렇게 까시면 좀 더 네, 미끄러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 부직포가 까끌까끌하기 때문에 좀 더 네, 깔면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. 그래서 정전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기에 마찰이 생겨서 또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네, 제작을 하십시오. 네, 구하셔서 물론 뭐 꼭 LP의 비닐로 할 필요는 없죠. 어떤 이렇게 딱딱한 약간은 딱딱하고 빳빳한 네, 비닐만 되면 LP 크기 정도의 모양만 나온다면 네 받쳐서 그려서 중간에 구멍 뚫어서 네,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 마치겠습니다.